Hi guys! 안녕하세요 여러분! 드래블 로라의 로라입니다. 자, 오늘은요 쇼핑에서 우리가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표현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. 자, 사실 여러분 쇼핑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길거리를 지나다가 souvenir, 예를 들어서 기념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고 싶어요. 혹은 편의점이라든지 어디서든지 우리가 이제 들어갔을 때 혹시 카드 받으시나요? 라고 물어보고 싶을 때 이 표현을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. 자, 여러분 이 표현 카드 받으시나요? 카드 되나요? 영어로 어떻게 하시겠어요? 자, 3초 드릴게요. 1, 2, 3. 자, 어떠세요 여러분? 분명히 알 것 같은데 알지 않는 이 표현 바로 Do you take cards가 되겠습니다. 자, 여기서 take라는 동사가 들어간다는 걸 많은 분들이 굉장히 어색해하세요. Take cards? 굉장히 이상한 것 같은데? 하지만 여러분 take라는 동사를 사용합니다. 오케이? Okay? So, 카드 받으시나요? 자, 여러분 참 신기한 게요. 우리나라만큼 카드가 잘 되어 있는, 카드를 어디서든지 쓸 수 있는 곳이 드물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? 대부분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동남아시아라든지 특히 유럽이라든지 정말 일본이라든지 심지어 도쿄에도 카드를 안 받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. 미국도 마찬가지고요. 따라서 이 표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우리 막 크레딧 카드 오케이? 카드 오케이?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. 정확하게 Do you take cards? 이렇게 멋있게 원어민처럼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. 자, 근데 여기서 여러분 cards로 복수해야 된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? 자, 하나의 카드가 아니에요. Do you take a card가 아니라 지칭하고 있는 정확하게 하나의 카드가 아니잖아요. 내 카드만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cards로 복수로 사용을 하셔야 돼요. 무언가를 보편적으로 표현할 때는 항상 복수로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야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For example, I love animals. 이해가 되셨나요? 따라서 Do you take cards? Do you take cards? 복수로 사용해 주세요. Practice makes perfect.